이 도시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한다. 확실하게. 그리고 누구냐? 도망쳐 부르세 글라이! 으야. 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산나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베타로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가 풀렸다고 하는데 좀 되게 의외예요. 아직 스토리 풀려면은 한참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벌써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놀랐는데 일단 베타로 먼저 앞서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베타이기 때문에 정식으로는 스토리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한번 먼저 맛보기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지? 일단 그 마지막까지 플레이했던 곳까지 복구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일단 이 냄새는 아 여기서부터다 그지? 어 기억나 기억나. 여기가 마지막이었어. 플라즈마 가속기 금마리 말이 맞았군. 이 공장 절대 정상적인 곳이 아니야.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뒤의 내용인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엄마야. 발판이 여기에서 펴지는지 몰랐어요. 여기 발판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히히. 어떻게 가야 돼? 어. 어? 어이구 또 뒤질 뻔했네. 지금 보니까 우리 예전에 베타 테스트로 플레이 했었던 그 굉장히 난이도 미쳤던 스테이지들 있잖아. 그거 그냥 다시 하는 느낌이네. 베타 테스트 때 했던 거. 아이고! 아, 꺽! 침착해, 침착해. 어차피 다 한 번씩 했던 것들이야. 당황하지 마. 어, 이거 깨진다. 제작진이 이거 고쳐줘요. 얘네 바짝거려요. 아니 잘못 에 뭐야 선생님? 왜 그러시는 거죠? 어 이거 왜 줄 안 끊어질까? 왜? 왜일까? 왜? 좀 기다렸다가 아 부끄럽게 되게 많이 쳐다보시네.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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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고요. 와, 아 진짜 선생님 이거 공포게임이에요? 아 왜 그래요 진짜. 산나비 공포 태그 없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베타 테스트 때도 좀 찡얼거렸던 얘기기는 한데 왜 이거 관리자 가리는 거 발판 잘 안 보이게 해놨어. 좀 고쳐. 제작진님들 이거 진짜 고쳐야 돼요. 그냥 하나도 안 보이잖아. 어디에 숨어야 되는지 정도는 알려줘야지. 그래 이 뭐야 벽 붙잡을 수 있는 거는 하얀색으로 잘 만들어놨으면서 왜 벽은 이렇게 시꺼멓게 만들어놓냐고. 아이 반대편이었네. 아이 늦어버렸네. 뭐 혹시나 흰색으로 만들면 다른 뭐 벽 같은 게 이제 가려서 야! 안 보일까봐 흰색으로 안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럼 뭐 다른 색으로 하면 되잖아. 어 살짝 파란색? 밝은 파란색?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무채색을 고집해. 랄랄랄랄랄라. 어? 어? 이거 바뀌었다. 야 베타 테스트 때는 여기에 이거 버튼 두 개 있었거든? 문 열리는 거랑 돌아가는 거. 내일 반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왔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거 버튼 하나로 여기가 지금 길이 열렸고요. 아이씨 또 한 대 맞을 뻔했네. 천천히 가자고 천천히. 천천히 가자며. 어 이거 시간 제한이 있다. 이거 늦을 것 같은데. 어 안 늦었고요. 아니 뭐 사방천지가 다 레이저야. 천천히 가자. 아 이게 베타여서 그런가? 갑자기 풀피가 되네. 좋다. 뭐지? 어쩌다가 개빠르게 지나가 버렸네? 기믹이었는데? 오 이게 뭐지? 베타 때 봤던 거다. 그지? 레이저 자동 타겟팅. 안돼 비둘기야. 아 우리 비둘기한테 왜 그래요. 점점점 어 이거 범위 안에 들면은 천천히 기 모았다가 쏘잖아. 빨리. 위험해. 자 여기서 떨어졌다가 아 이 밑으로 가면 되네. 밑으로 와 어우 야 발판 단단됐으네. 기스도 안 나는데요?
중장님 신음소리가 너무 저렴해요. 어 잠깐만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이 길을 모르니까 좀 헷갈린다. 산나비는 브금이 참 좋단 말이야. 역시 게임은 브금이지. 안 그래요? 야 그 나오는 브금이 시그니처가 돼가지고 딱 그 노래만 들으면 어 이 게임이다 라고 아는 게임들 되게 많잖아. 대표적으로 테일즈 이브 아카라이브도 BGM으로 성공했...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지. 잘못하면 부금만 남게 된다고? 아 물론 이제 부금에만 신경쓰지는 말아야죠. 부금에만 신경을 쓰면 안되고. 아이씨 이게 완전 그냥 벽판정이네. 방금 데미지는 안 들어갔는데 막혔거든 내가. 이게 뭐야? 이머지 배터리. 긴급용 배터리네. 아 이제 폭탄이 이런 등장 연출씬이 나오는구나. 아니 근데 뭔가 좀 아니 이제 베타여서 그런가? 대사가 너무 없는데? 연출이 좀 아쉽다. 나 뭐하니? 너무 그냥 이제 이런 기믹 있으니까 알아서 풀어라 아 이런 느낌인데? 뭔가 아 이걸 여기에 부딪히게 하면 진행할 수 있겠군 뭐 약간 이런 멘트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그냥 던져주고 니네가 알아서 푸셈 이런 느낌에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왜냐면 산나비는 진행 방식 자체가 독백하고 스토리 파악하면서 하는 게임인데 갑자기 퍼즐 게임이 된 느낌이라 약간 괴리감이 든다. 엄마! 아 챕터 1부터 대사랑 스토리가 많이 추가됐어요? 아 그래? 아니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되나 이거? 일단은 우린 그래도 한번 해보긴 했잖아. 뭐 추가됐다고 얼마나 많이 추가가 됐겠어. 크게 틀이 바뀌진 않았을 거니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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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팔판 숨는데 여기 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뒷내용이잖아, 그지?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확인. 일단 우리는 뒤에 내용부터 먼저 보자고. 앞이 뭐 추가돼봤자 얼마나 됐겠어. 아예 새 떡밥도 추가가 됐어? 우리 그럼 그냥 완전 처음부터 할까? 아 그러면 오늘 엄청 오래 하겠는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뒷내용부터 하는 게 맞아. 어 뒤에부터 한번 쭉 하자. 쭉 하고 나중에 가도 늦. 아 지금 내가 늦겠다. 아 살았고요. 다 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보는 걸로 하자. 논스톱으로.
어디로 가야 돼? 이게 폭탄이 지금 좀 바뀌었거든? 되게 좋게 바뀌었어. 아! 선생님. 저 진짜 착하게 살 거예요, 진짜. 진짜. 와,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안녕. 얘는 또 뭐야? 아니, 금마리가 없으니까 얘가 아무 말을 안 해. 아, 뭔가를 발견해도 너무 아무 말을 안 해. 아, 원래 이런 컴퓨터는 금말이 건데. 활성화 프로젝트 1기 확인. 공장 폐쇄에 따른 긴급 권한 양도 절차 실행. 동기화 활성화. 어? 아, 얘구나. 기억나. 똑같이 움직여. 베타 때처럼. 동기화 실패. SOS로부터 승인된 워커는 1기입니다. 동시에 1기의 워커만이 활성화 가능합니다. F키를 통해 연결된 워커와 조종된 상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종 중인 워커가 파괴되거나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시 조종 상태가 강제로 취소됩니다. 오, F를 눌러서 조종이 가능하고. 오잉? 어떻게? 아, 잠깐만. 빨간 선은 로봇이 못 지나가고 나는 가짐.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 빨간 선 다른 색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뭐 베타 테스트니까 제 의견을 좀 얘기해보자면, 이거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 인간이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겼거든? 약간 거부감 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피하게 될 것 같아. 급할 때 막, 여기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겁나 잘하고요. 두뇌 회전 돌아가는 속도 보셨습니까? 여기 로봇 있다. 호잉! 호잉! 고용. 아니, 레이저 어딨어? 아, 오케이. 자, 봐봐. 폭탄을 대충 갈겨도 저렇게 자동 타겟팅 돼요. 봤어? 엄청 대충 했는데. 있다.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까지 되네요, 로봇이. 로봇 조종이. 아이씨!
어깨 살았노. 왜 또? 어, 여기 가릴 수 있고요. 어, 로봇은 감독이 인지를 못한다. 감독관이. 아니, 아. 아니, 보통은 떨어지면은 다른 길로 빠지잖아요. 아, 이게 떨어지면 죽는다는 표시를 좀 해주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죽는다는 표시를 여기에 그 이렇게 빨간색으로 캐릭터 바로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표시? 그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 진짜 착하게 살게요 진짜. 야! 근데 나 딱히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빌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야야냥냥. 아니 중장님 팔이 원래 이렇게 짧았나? 침착하게. 아, 잣된 것 같은데 이거? 와, 시간 조금 빠듯하다. 아, 너무 급했고요. 더 급했고요. 어, 빨랐다. 좋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길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어. 이건 죽는 게 당연한 거야. 죽으면서 배워야 돼. 설마 시간 제한 있니? 아, 없네. 여러분 로봇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나? 자,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워야 그때부터 다시 링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죽어! 됐어. 빠르게. 어떻게 가야 돼? 뭐 어떻게 가야 돼? 역순으로 시간 제한이 있어. 어, 그러면은 이거 버튼 누르고 빠르게 중장으로 돌아가서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그거를 터트리고 발판을 내가 밟으면 난
난! 아, 저 로봇이 가야 되는 거네. 너무 느린 것 같은데. Easy man. 자, 딱 밟고 속어요. 이 정도 떨어졌으면 중장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살아있냐? 뭐지? 당신에겐 질량이란 게 없습니까? 뭐야? 나 마우스가 없어서 어? 어?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건가? 젠장. 오잉? 짜잔! 잡아보고 싶었어요? 뭐요? 야, 등장한 지 0.5초 만에 개박살 났는데? 확실히 실제 운전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드리프트가 안 나가는 게 특히. 둘 다 왜 그래요? 아이고, 두야. 왜 돌아왔나? 네? 기껏 돌려보냈더니 왜 다시 돌아왔나? 아니, 잠깐, 잠깐만요. 아저씨, 그게 지금 저한테 할 말이에요? 저 없었으면 아저씨 죽었어요. 감독관도 매드 블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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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알아? 아 고맙다는 말은 됐어요. 그 말이 그냥 다시 마음을 다잡았을 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성장이라면서요. 어차피 성장된 거 뭐가 무섭겠어요? 아, 산나비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이제 살아있는 성장이 되어버린다 라고 중장이 얘기했었던 거. 그래서 이제 나는 살아있는 성장이 되어버렸으니 뭐가 무섭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난 평생 이 순간만 기다려왔는데. 적은 큰 기계 눈깔 때문에 그르칠 순 없지. 그치 머핀? 너 아픈 척하고 있었던 거냐? 그치 머핀? 봐요 머핀도 그렇다네요. 아니 방금 절레절레 하지 않았어? 넌 말을 정말 안 듣는군. 그거 피차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약속은 아직 유효한 거예요. 약속? 헐,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모르는 척이에요. 아까 최상층까지 데려다 준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이 그건 안 돼요. 약속 무르기 없기. 약속 안 지키는 어른은 나쁜 어른이야. 이런 칙칙한 얘기 그만하고 제가 챙겨온 물건이나 한번 봐줘요. 귀여워 꺼내는 거. 아니 뭐야 뭐 뭔가 막 끝도 없이 나와. 엥? 에? 저건 닌텐도 스위치. 짜잔! 어디 전쟁하러 가나? 이걸 다 어디서 들고 온 거야? 여기 공장에선 안 만드는 게 없다고요.
악성제어가 많아 보이길래 제가 힘 좀 썼죠. 단약은 제어가 없었나봐. 아! 아이 뭐야, 탄을 안 챙겨왔어? 상관없다. 어차피 난 팔이 이래서 총은 못 따로. 그런데 이건 뭐지? 닌텐도 스위치로 진출하고 싶은 제작진의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한정판 게임박스 OLED 모델 미개봉. 귀여워. 단약은 안 챙기고 이런 거나 챙겨왔단 눈으로 보지 마요. 아무 말도 안 했다. 참 그래도 이건 탄약 챙겨왔어요. 한 손에는 낭만, 한 손엔 사랑으로. 어? 아유야, 총구를 어디다 들이밀어?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지 마라. 씽, 당연히 총을 안 넣었다고요. 그래도 들이밀면 안 돼. 정설 생각하지 마. 왜요? 저 완전 잘 쏘거든요? 게임에서? 그래서 눈치 빠른 중장은 싫다니까. 내가 뭐 멋있는 것만 하려고 하면 하지 말래. 그 말이 그 고맙다. 해. 원래 우린 동료잖아요. 동료끼린 고마운 거 없는 거예요. 괜히 말했군. 참, 아저씨 선물도 가져왔어요. 하모니카, 이건 돈 주고 가져온 거예요. 하모니카 볼 줄 모른다니까. 한번 불어봐요. 혹시 알아요? 잊고 있었던 재능이 깨어날지.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나? 아빠가 하모니카를 좀 많이 불어줬던 거 아닐까? 어? 근데 야, 그러면 확실히 뻔한 스토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오히려 이쯤 되니까 난 좀 뻔한 스토리를 바라게 되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금마리가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고 내가 금마리의 아빠였고 그러면 서로 이제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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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 이런 엔딩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금마리의 아빠는 하모니카를 불 줄 알았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근데 중장은 하모니카를 불 줄 몰라. 별로? 그냥 가끔 아빠가 부러졌던 게 생각이 나서요. 맞네.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미친. 아니 이건 그냥 진짜 그냥 불었잖아. 아악! 귀에 대고 불었니? 좀 안정이 되나? 심란해지네요. 아니 이쯤 되니까 아 둘이 진짜 그 아빠 딸 관계인데 그 중장이 기억이 조작된 게 아닐까? 아 모르겠다. 아 이게 기억을 그 조작할 수 있다는 그 떡밥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암시장에서 그래서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레파토리가 뭐가 진실인지 모르게 됐어. 자 계속 가봅시다. 지금 이 공장에는 도시 핵발전소 문제 때문에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어요. 또 시작이군. 아저씨 작전 회의 중엔 집중해요. 다시 말해 이 공장엔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란 거죠. 그럼 어떻게 감독관이 멀쩡하게 동작할 수 있는 걸까요? 저 전기 잡아먹는 괴물이 무슨 에너지로? 이 공장에는 블랙아웃에 대비한 초고용량 백업용 코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코어 하나로 웬만한 도시 하나의 전력을 며칠 동안 공급할 수 있을 정도죠. 어허. 아까 공장 동력 시스템을 뜯어서 확인했어요. 관리자 그림 너무 귀엽지 않아? 승이 잔뜩 났네.
아니나 다를까 감독관 가동 시작과 동시에 백업 코어가 가동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100% 확실해요. 저 감독관은 지금 백업 코어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백업 코어를 끄는 게 우리의 임무겠구만. 그럼 우리가 코어룸에서 그 코어를 정지시킬 수 있다면? 동력을 잃은 감독관은 가동을 멈출 거고 그때 우린 여유롭게 공장에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상황 종료! 귀여워. 어때요? 완전 간단하죠? 코어를 꺼도 감독관이 동작하면 어쩔 건가? 감독관 내부에 자체 동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감독관 정도 되는 오버스펙 기계는 외부 동력 없이 못 움직여요. 아니면 설마 아직도 제 전문성이 못 믿어온 거예요? 그 말이 지금껏 네 작정대로 흘러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야 당연히 삐질 삐질. 됐고, 그 말이 너는 괜찮겠나? 감독관에 내장된 게 데이터 매두사라면 너도 안전하진 않을 텐데. 한자씨, 제가 누구예요? 조선 제일의 정보 전문가 금말이에요. 당연히 프로텍트를 설치했죠. 프로텍트를 설치했다고? 너 평소에 뭔 일을 하고 다니는 거냐? 프로텍트가 한두 푼은 하는 물건은 아닐 텐데. 뭐 전문직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전문직? 빠밤. 더 캐물을 마음도 안 드는군. 그래도 감독관이랑 체급 차이가 있으니까 저도 오래 노출되면 위험하긴 해요. 머핀도 마찬가지고. 끼우잉. 그래도 한 장 더 뛸 수 있지 머핀? 동공지진. 에헤이, 머핀 장난이야. 차 타고 갈게. 차 타면 금방이야. 죽어요. 바들바들. 그러고 보니 차가 없을 땐 이 공장을 어떻게 돌아다녔나. 감독관이 가만히 놔뒀을 것 같진 않은데. 바로 거기에 이 공장의 마법이 숨겨져 있죠. 그것은 바로 비밀 통로! 뭐야. 아, 근데 성능은 확실하네. 사실 그냥 환풍구예요. 저랑 머핀이 지나다닐 공간은 겨우 되더라고요. 여길 통해서 길을 찾아왔다고? 넌 무슨 두더지라도 되나? 그야말로 악마적인 공강지각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환풍구가 코어룸까지 이어져 있겠나? 그럼요. 공장 전체에 빽빽하게 퍼져있거든요. 걱정 하나 덜었군. 넌 여길 통해서 이동해라. 아저씨는요? 내가 들어가기엔 좁아. 난 위쪽 길로 가겠다.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 차를 타고... 네 차를 타는 게 더 위험하다. 딱 잘라 말하네. 치, 이번엔 진짜 잘 운전할 수 있는데. 바로 출발하자.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아저씨! 아저씨 위험해지면 이번에도 제가 지켜주러 갈게요. 까불지 말고 네 몸이나 잘 간수해. 히히. 이번에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공장을 벗어나보자고요. 아, 근데 좀 지긋지긋하긴 해. 왼쪽으로는 못 가나? 아, 이 공장 에피소드가 와이어 액션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곳이기도 하긴 하지만, 아, 이 기믹이 너무 비슷해. 비슷해서 지루해.
훨씬 더 플레이 시간을 짧게 하거나 그냥 스킵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커뮤니티 쪽에서도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지루하다고.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씨. 아, 이 들고 가야 되는 거 맞네. 아닌가? 아니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네. 튀자! 아. 길어, 길어. 확실히 길어. 아, 뭐야? 아, 뭔데? 야! 내려가! 어? 아, 여기 로봇 있구나. 어, 헛. 오케이. 아, 그만 나와. 감독관 개. 아이씨, 뭐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잠깐만. 버튼 누르지 말고. 아예 멀리 떨어졌다가 여기로 작지? 어! 아니 뭐 이런 빠르게 사망 하고. 이게 아닌가? 나 거기 어떻게 가요, 형님? 이렇게 해요. 고마워요, 형님. 나이스. 살려주시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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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르켜셔요. 아, 좀! 야, 개새! 자, 맵 구조 진짜 개 사악하게만 늘어났네. 아우, 지루해. 지긋지긋하다. 아니, 어우! 이거 어디로 갖고 가라고? 어디로 갖고 가라고? 여기에다가 가만히 기다리자. 어떻게 가야 돼? 야야, 아, 다 왔는데. 에이씨, 폭탄 들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아닌가? 그냥 가면 된다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 그럼 잘 있어. 야 이거 컨트롤 진짜. 안 죽어. 저기 저 슬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응. 뭐야? 터졌는데? 이 나오는 곳 자체에서 좌클릭을 누르면 그냥 자폭하네. 시간 제한 있다. 아이 그 벽에 좀 자동으로 달라붙는 거 진짜 바퀴벌레야? 아 내려가라고! 벽에 붙지 말고 내려가라고. 들어왔다. 아 진짜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 발판 내려가는 거 있잖아. 아 여기가 아닌데. 발판 내려가는 거 잡고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따 보여줄게.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 내가 보여줄게. 진짜 이거는 진짜 수정해야 돼. 진짜 너무 불편해. 다른 편의성은 다 바꾸면서 왜 이걸 안 바꿔주냐고. 드디어 벗어나는 건가? 기계가 아직 따뜻해. 조금 전까지 돌아가고 있었군. 이 공장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사라진 흔적은 없군.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뭐야 나 너무 잘해. 멋있어. 아! 아! 아니 야 이게. 응. 어떻게 가지? 위쪽에 로봇 있나? 어. 어? 어 뭐야? 로봇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였네? 이거 타고 내려가야 되나? 아, 비키세요, 주인님. 아닌 것 같. 아하. 이게 지금 내려가는 발판이 안 보이네. 내려가는 발판이 있어야 내가 뭐를 불편해 하는 건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 이거 폭발할 때 나도 데미지 입는구나. 뭐 당연한 거겠지만. 잠깐만 이거 뭐야? 어 뭐야 여기 이 이스터에그 있다. 금마리가 쳐다보고 있네요. 귀여워라. 지켜보고 있다. 에 벌써 다 와버렸다. 근데 아저씨 이거 워커 조종하는 거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글쎄 그냥 되던데? 그럴 리가 없는데? 워커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러게 버튼 몇 개 누르더니 되던데? 얘가 그런 과학적 지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 뭐 아저씨가 따로 한 건 없어요? 뭘 설치했다거나 설정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메시지 뜬 거라던지? 네? 왜 가만히 있어요? 너 뭐 보고 얘기하냐 지금? 아저씨! 그 깡통이 되고 뭐 하는 거니? 깜짝이야! 이건 또 무슨 농담이야? 뭐야 금말이 왜 저래? 언제 거기까지 갔어요? 제 조카 어땠어요? 이게 농담이라고? 뭐 하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상하게만 한데? 금말이 뭐가 문제가 있나? 센스가 엉망이군. 이걸 넘어간다고? 아저씨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장난 그만 치고 출발하자. 아 근데 진짜 그냥 드립이라기에는 너무 뭔가 이상해.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떡밥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벤트로 들어가라. 어 야 나 갑자기 이상한 생각 들었어. 이거 중장이 로봇인가? 야 금마리가 프로그래밍한 기억을 중장이 탑재하고 자기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워커들이라고 하나? 얘네 로봇 있잖아. 로봇이랑 원래는 외형이 똑같이 생긴 거지. 본인만 지금 저렇게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금마리가 뭐 테스트하는 겸?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저 중장이랑 같이 함께 하는 척하고 흑막이 금마리였던 거 아닐까? 그래서 외형이 똑같아가지고 금마리가 잠깐 착각한 건데 이제 거짓말로 얼버무린다던가. 아 너무 갔나 내가? 이상한데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아 지금. 아 야! 그렇게 준장은 죽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 뭐지? 밑으로 가야 되나? 뭐지? 아, 여기 쉼터 있다, 쉼터. 아, 근데 진짜 안 보여. 야, 차라리 어? 지금 베타 테스트여서 이해할 수 있는데 차라리 지금 배경이 까맣잖아. 어? 배경을 살짝 그 기계 부품 같은 걸로 배경 해 놓으면 이 검은색이 오히려 더 조각돼서 숨을 수 있는 곳이 더 그 티가 나지 않을까? 지금 베타 테스트에서 배경을 일부러 안 넣은 건가? 난 이거 예전부터 계속 느꼈던 건데 배경이 너무 성의가 없어.
그렇지 않아? 뭐가 없잖아. 지금 그냥 다 공허하다고. 이때까지 봤던 그 정성이 한가득 들어간 산나비의 사이버펑크 느낌의 그 배경이 없으니까. 베타 테스트에서 그런 건가? 진짜? 너무 넓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또 그렇다고 하면 좀 할 말이 없긴 한데, 정성 없어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걔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정성 없어 보이는 건 맞아. 뭐야, 어떻게 가? 원래 이런 건 사소한 건 하나하나가 디테일인데. 아, 야, 이거 어떻게 가지?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플레이에 지장이 가고 있잖아.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알려주세요. 사실이야.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거 뒤에 배경 가리는 철판 안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죽는 거 스트레스 확실해. 이거를 터트리고 밟고 지장이 없었으면은 그래도 난 일을 할 살려주세요. 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밟은 버튼을 로봇이 밟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물음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살려주세요.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줘. 이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이 열린단 말이야. 그럼 로봇이 여길 밟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여기 올라가려면 로봇이 여기 밟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준장이 여기를 밟은 상태에서 로봇이 잠깐만, 일단 로봇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좀 잘못 온 것 같은데. 어? 아니다, 여기 폭탄이 있으니까 하고 이걸 밟고 이렇게 오면 됐지. 아, 됐네. 수고. 로봇. 묘하게 거리가 닿을랑 말랑. 여기를 사람이 지나가야 되네. 예, 이거 일단 밟게 하고. 이거 봐, 이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거라고 인식을 한다니까. 아닌가? 내가 그냥 빡대가린 건가? 자, 밟아서 위쪽이 열렸거든.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아하! 이렇게. 잠깐만, 로봇 조종해야 되는데, 로봇.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하고. 저 죽어요! 자, 이 상태에서 로봇을 올라가게 하고.
그러다 이제 폭탄 들고 그냥 가면 되는 건가? 튀자! 자, 참고로 첨언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 버그 있습니다. 제작진님들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 원래 로봇이 이걸 밟고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로봇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저기를 혼자 가볼게요. 밟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잡으면은 이거 계속 열려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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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철판이구나. 아 이 진짜 안 보인다니까 이거. 와 무슨 공장이 코어룸도 이렇게 커? 여기 화장실은 얼마나 클지 궁금하다. 변기가 돼야만 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근데 진짜 베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전개가 살짝 뜬금없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 정식 발매되면 고쳐주겠지? 이런 거는? 그냥 막 관리자한테 쫓겨가지고 쓱 갔는데 진짜 아무렇지 않은 듯이 금말이랑 합류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 나왔잖아. 그 아까도 자동차 타고 뭐 저 보고 싶었어요? 하더니 갑자기 바로 다시 사고 나버리고 그 사고 난 장면 자체가 완전 스킵이 돼버렸잖아. 출시 날짜 맞추려고 이렇게 급한 게 만든 건가 아니면 지금 공개를 안 한 건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아 좀 불평불만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실까봐 그게 너무 죄송하고 걱정스러운데 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산나비가 정말 좋은 게임이 됐으면 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요. 게임이 잘 나와야 내가 조회수를 빨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신경을 써보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일단 베타 테스트로밖에 이거를 이 게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정식 출시될 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도 지나치게 멀쩡하군. 점점 드는 생각인데 사람들이 전부 사라진 게 금말이? 네? 아, 네. 뭐야, 얘 약간 이상해. 무슨 사람들이요? 마고시에서 사라진 사람들 말이다. 그런... 그랬죠.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죠. 네. 어, 얘 진짜 이상한데 뭔가 있어. 그렇지 않아? 어, 야, 아, 진짜 내가 한 말이 맞나? 금마리가 최종 흑막인 거 아니야? 진짜로? 그래, 난 처음엔 단순한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다. 잔나비가 도시 시스템을 날려버리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 생체 비컨 신호를 못 읽는 등의 전산 오류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잔나비라도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증발시킬 순 없을 테니까.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오면서 사람은 그림자도 못 봤어. 시체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사라진 흔적조차 없다. 마치 누군가가 사람이라는 존재만 골라서 지운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지? 넌 똑똑하니까 이상한 점쯤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글쎄요. 별 생각을 안 해봐서. 어, 얘 진짜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해봤다고? 네. 금말이 너는 아저씨 생각은 어떤데요? 도시에 이 사단을 일으킨 게 정말 마고그룹의 자작극이라면 증거인멸을 위해 사람들을 모두 없앴다는 게 앞뒤는 맞다. 하지만 말은 안 돼. 상식적으로도 물리적으로 도시를 자살시키는 건 말이 되고요? 적어도 그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 그 반응은 뭐지? 넌 마고 그룹 일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 도시에서 가장 이상한 건 사람들이 증발한 것 아닌가? 그건... 산나비를 찾으면 밝혀... 얘가 산나비 아니야, 진짜? 오, 야, 그럼 너무 소름일 것 같은데? 그지? 얘가 산나비 아니야? 하...
야, 뭔가 이상해 지금. 왜 이래? 내가 알던 금마리가 아니야. 어? 야, 금마리가 도중에 바뀌었나? 우리 잠깐 빠이빠이 했었잖아. 관리자 때문에 빠이빠이 했었잖아. 어, 이거 진짜 바꿔치기 당했나? 아니, 진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게, 그 저번에 삿간 로봇 잡았을 때 그 안에 조종사 있잖아. 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걔 복제 로봇이었잖아요. 어, 저스티스.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면 금말이 복제하는 것도 전혀 뭐 이상할 건 없는데? 여기 진짜 좀 이상하다. 근데 이 얘기 지금 꼭 해야 돼요? 나중에 얘기해요. 어, 얘 진짜 이상하다. 코아름이 코앞이에요. 금말이! 어? 어, 이건 뭐야? 마고전자 대표이사 실피야. 여자였네? 주의, 대표이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 생산라인 시찰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시찰을 요구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내부로 들여보내지 말고 즉시 공장 보안부서로 연락 주십시오. 야, 나 이걸 보니까 지금 확신했어. 저 금말이 저 가짜야. 그러니까 복제 인간으로 뭔가를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로봇이 대표이사 행세할까봐 이런 문구를 적은 거 아닐까? 무서워. 내 옆에 있는 애 누구야? 아니 근데 골든키도 갖고 있는데? 빨리 와요! 이게 백업 코어예요. 좀 구형이긴 해도 여전히 무시무시한 초고용량 축전지죠. 이건 군용 백업 코어와 같은 모델이군. 근데 구형이라고? 이게 최신 모델로 알고 있는데. 이게요? 나온 지 10년은 더 됐을걸요? 뭐 그래서 그런지 보안 수준이 많이 떨어지네요. 잠깐, 금말이, 이 코어까지 멈추면 공장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겠나? 최상층으로 이어지는 시설도 전자식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코어의 출력량을 제한할 거예요. 감독관을 가동시키기에 부족할 정도로요. 그렇군.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 뭐가요? 백업 코어가 가동된다는 건 보통 적대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코어실에는 적절한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마련인데, 여긴 뭐랄까 지나치게 조용하군. 아 진짜 아저씨,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니까! 꼭 그러면 뭐 잘못되더만! 아이고, 얼씨구. 맨날 레퍼토리가 똑같아! 해치웠나? 조용하군? 아주 그냥 고사를 지내지 그래요! 뭔 일 터지라고 연보를 외는데 일이 안 터지고 배가야! 왜 말뚱이 보고 있어요? 저거 힘으로라도 열어봐요! 아까 들어올 때 못 봤나? 여기 격벽 두께가 1미터가 넘어. 폭탄이 터져도 흠집도 안 날 거다. 아! 문제는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뭘 또 다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문 열 테니까 바로 도망가 좀. 와씨! 공장 백업 코어에 비어가 접근 확인. 마고전자 기밀구역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1급 범죄입니다. 즉시 이곳에서 이탈하세요. 나갈게요! 바로 나갈게요! 문만 열어줘요! 어? 진짜 열어주는데? 즉시 이곳에서 이탈하시길 바랍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 아! 시간 초과, 시간 초과. 명령 불복종, 배제합니다. 막 이러는 거 아니지? 왜? 본 구역에서 비정상 활성화된 프로젝트가 감지되었습니다. 워커 17287, 소명하세요. 워커 17287. 뭐야? 야, 나 진짜 로봇이야? 에? 날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워커 17287, 당장 소명하세요. 잠깐, 워커라고? 무엇을 소명하라는 거지? 그 말이 이게 다 무슨 뜻이야? 저도 무슨 소린지... 소명 거부 확인, 인격 서버 오프라인 확인. 잠깐만, 지금 엄청 중요한 게 나오지 않았어? 인격 서버 오프라인 확인?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야, 나 진짜 로봇인 거야? 아니면 로봇이 지금 나를 잘못 인식한 거야? 뭐야? 현시간부로 워커 17287을 오작동 프로젝트로 규명하고 폐기 절차를 실행합니다. 이런 미친! 금말이 저건 광증발 플라즈마다! 이곳을 통째로 소각할 계획이야! 저기에 맞으면 산채로 증발한다! 지금 당장 드론을 타고 자리를 피해라! 증발? 그럼 아저씨는 어떻게, 지금 당장! 아저씨,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아, 이거... 금마리, 뭐라도 좀 해봐! 트레이닝 패널? 이런 게 왜 공장에... 지금 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버텨요, 제가 이 기계 멈출 때까지! 이거 베타 테스트 때 했던 거다! 가자! 지금 보니까 다가오는 속도가 원래 느린데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빨라져. 봐봐, 이거 봐. 시간 너무 오래 먹지 말라고. 이거 굉장히 좋네. 금마리가 저 보스 위에서 막 밟고 있는데? 아니, 해킹하라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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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쉬워.
어? 야. 됐다. 아이야 이거 느려 느려. 느. 오케이 굿. 아 이거 까딱 실수하면 죽겠는데요? 하지만 나는 플레임 산나비의 달인이지. 살려줘. 야 이거 되게 보스전 길다. 끝말이 아직 멀었어? 이거 한 번이라도 죽으면 처음부터 할까? 죽어볼까? 죽어볼 그럴리가. 원투로 간다 원투로. 아! 어씨 뭐야? 금마리! 금마리 뭐해? 마리야! 멀었니? 마리야! 아까 의심해서 미안해! 넌 좋은 아이인데! 금마리야! 금마리! 금마리? 성공했어? 후후후 이 금마리 앞에선 모든 기계는 토스터기에 불과하다. 너에게서 위험한 기능을 모조리 지우고 샛별반 선생님 OS를 설치했다. 앞으론 어린애들의 친구로서 착하게 살도록 하여라. 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우 시끄러. 아저씨 괜찮아요? 그래 좀 피곤하구나. 피곤할 때에는 따뜻한 우유를 먹고 푹 쉬는 게 좋아요. 참견도 레벨을 좀 낮출게요. 이봐 깡통, 널 뭐라고 불러야지? 저를 말씀하신 거라면 깜찍이 예쁜이 아니면 귀염둥이 좀 마음에 드는 걸로 불러주시면 돼요. 왜 이딴 OS로 설치했지? 상황이 급해서 가장 위에 있는 걸로. 그냥 깡통이라고 부르겠다. 깡통, 날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요? 그래, 나에게 워커라고 했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죄송해요, 저는 약 1분 전에 설치된 샛별반 OS예요. 설치 이전의 기억 정보는 남아있지 않아요. 지우면 안 됐어요? 공격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보다 OS를 통째로 덮어씌우는 방법이 빠를 것 같아서. 됐다. 야 근데 진짜 금마리가 의도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었는데 그냥 아예 OS 엎어버린 거 아니야? 자신의 계획이 들통날까봐? 이 관리자가 막 워커 머시갱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얘 초기화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의심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어떡하지?
이제 또 이제 지긋지긋하군. 안돼, 잃어버린 딸을 생각해야지. 이 정도의 출력에 플라즈마 확산기면 전쟁 병기 수준이야. 고작 공장 보안 로봇 따위한테 이런 무장을 붙인다고? 마고 그룹은 군대라도 육성하려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마고 그룹은 성실과 박의 기념... 이거 음소거 시켜. 그래서 금말이 코어는 어떻게 됐나? 진작 해치웠죠. 지금쯤 동력 부족으로 감독관도 작동을 멈췄을 거예요. 그래, 한숨 돌릴 수 있겠어. 그럼 이제 뭐야? 뭐야? 금말이? 음소거면 충분하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이 배?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저도 일단 상황 파악을 먼저. 뭐야, 엘리베이터? 이게 왜 올라가? 금말이, 뒤를 봐라. 저거 전부 코어? 잠깐만, 무슨 노래 들리지 않아요? 이 촌스러운 음악은 뭐야? 공장에 남아있는 모든 직원분들, 안녕하십니까? 현시간부로 마고 전자 중앙공장은 완전히 폐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장 폐쇄에 관한 내용을 랄랄랄랄라 그냥 눈으로 보세요. 말이 너무 빨리 나와요. 인간 폐기 절차? 금말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공장의 사용 전력량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공장 폐기 절차에 따라 감독관이 말살 모드로 변경되었습니다. 폐기 절차는 타리오나 플라즈마 가속기 사망 소멸 증발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 사실에 대한 적격한 증빙 자료와 함께 소명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으십시오. 관리자 말살 모드야? 뭐야? 와, 나 온몸에 소름 돋아.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도망치거나 숨을 곳은 없습니다. 마고 그룹의 이름답게 품이 있는 최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고 전자였습니다. 끼객. 오전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금말이, 준비해라. 전력병기급 플라즈마 포격이 날아올 거다.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정신 차려! 아니 근데 이런 반응 보면은 얘가 딱히 흑막인 것 같지는 않고,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아직 아무것도 안 끝났다. 벤트 안으로 들어가라. 어서! 아저씨는요? 살아서 만나자. 공장 꼭대기에서. 어! 어?
죽는다, 죽는다! 와, 이거 연출 미쳤다! 야야야야야야! 헛! 아니 뒷내용이 이렇게 와 진짜 모든 게 다 날아가네. 와 주변에 있는 레이저고 뭐고 그냥 다 날아감.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사라져. 오. 아 반대로 갔다. 아 내려가. 큰일났다. 야 이거 진짜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이제 이 레이저도 사라진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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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제발 끝! 안 돼 로봇! 우와! 로봇도 사라졌어! 어, 뭔가 슬퍼. 제가 돼서 사라지는 게 대박이야, 지금. 어, 뭐야, 이건. 뭐야? 뭐야, 버티기! 아! 하! 와, 씨, 레이저 둘이서 난리네, 이거. 이거 뭐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제발. 잠깐만. 뭔? 뭐? 뭐? 왜? 뭐? 왜? 뭐! 아, 저 로봇! 아, 끝났다. 아,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 아, 근데 이건 모르면 뒤져야지. 아, 야, 체크포인트 개념이네. 오케이. 아 로봇 고마웠다. 와 야 버튼까지 다 날아가는데? 야 그냥 보이는 모든 오브젝트가 소멸이야. 어 잠깐 이거 어떻게 오케이. 야. 쫓아온다. 어? 뭐야 이거 왜 방벽이 안 올라와? 방벽! 제기랄.
뭐? 미쳤어? 당장 도로 들어가! 그 말이 되면 시끄러워요! 저 좀 믿고 가만히 있어요! 야! 와 대박! 따르단! 제가 분명 지켜준다고 했죠? 라고 할 때가 아닌데? 아저씨 괜찮아요? 갑자기 왜 그래요? 어? 뭐야? 정 금방 회복된다고요? 빨리 안전지대로 돌아가야! 아 저 미치겠네? 난 두뇌파 캐릭터인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얘 왜 이제 로봇이야? 이제 일어나도 돼요. 아저씨?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 아저씨! 정신 차려! 지금 멍 때릴 때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갑자기 머리가... 머리가 아프다고요? 아픈 건 아니다. 뭐지? 맞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리 들리죠? 감독관이 아까부터 계속 대포를 발사하고 있어요. 이 벽을 부수려는 것 같아요. 벽을? 아니야. 폭발음은 더 멀리, 위쪽에서. 설마? 아저씨? 그 말이 여기가 최상층으로 향하는 통로인가? 네, 여길 통해서 열어라! 네? 어서! 어두워? 머핀! 이게 무슨...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는군. 완전히 붕괴됐어. 관리자가 부순 게 엘리베이터였던 거야? 위에서 엘리베이터 부셔가지고 지금 밑으로 떨어졌나봐. 감독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겠지. 애초에 다른 길이 남아있긴 할까. 여기가 마지막 길이었는데 입구로 돌아나가서 다른 방법을. 아저씨? 아니야, 시간이 부족해. 도시가 폭발할 거야.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산나비, 겨우 여기까지 온... 아저씨! 정신 차려요! 아직 방법이 하나 남았어요. 방법이 남았다고?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네, 할 수 있어요. 대신 무조건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듣고. 시간이 없어요. 감독관이 공장을 다 부술 거예요. 제가 신호하면 뛰어내려요. 그 말이? 저게 이게 맞아? 뛰어내리라니. 어디로? 아, 나 준장 어벙한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그 말이? 말이야. 오잉. 바람? 아저씨 제 목소리 들리죠? 정확히 10초 뒤에 뛰어내려요. 뭐라고? 어디로? 8초! 제대로 설명을...
4초! 젠장. 1초 뛰어요! 와! 하하! 정확했다. 봤죠? 이게 나야. 멋있다, 금마리! 사랑한다, 금마리! 금마리 괜찮은 거 맞나? 괜찮냐고요? 물론이죠! 아니, 저기 본넷이 막 덜렁덜렁거리고 있는데요? 차가 괜찮은 거 맞냐 물었다. 물론이죠! 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엔젤 소리예요! 금마리! 아! 아까 말했죠? 무조건 저 믿으라고. 미리 말을 하면 어련히 믿을까? 계획이 뭐지? 이 통로는 어디로 이어지나? 이 통로는 공장의 최대 환기 시스템인 수직 환기구로 이어져요. 그 수직 환기구를 타고 이 공장을 빠져나갈 거예요. 수직? 이 자동차는 로켓이 아니다. 우리들을 태우고 수직으로 올라갈 힘이 없어. 바로 그게 이 계획의 핵심이에요. 아까 코어룸에서 백업 코어들 무더기로 가동 시작한 거 봤죠? 저희가 역으로 그 코어를 이용하자고요. 방금 제가 공장 환기 시스템의 파워 리미트를 해제했어요. 모든 백업 코어의 동력을 싸그리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중앙 환기 팬의 속도는 정상 속도의 30배! 지금 수직 환기구 안의 풍속은 초속 60m! 저희는 태풍을 타고 이 공장을 탈출할 거예요. 으아악! 엄청 빨라! 정신 똑바로 차려, 금마리. 이건 네 계획이다, 집중해! 나 뒤집은 네 탓이야! 뭐래? 완전 집중하고 있거든요? 어, 뭐야? 잠깐, 이상한 게 날아다니는데? 바람 때문에 공장 내벽이 뜯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방주시하고 핸들 똑바로 잡아. 이 속도로 부딪히면 바로 황천길이다. 걱정 마요. 제 진짜 운전 실력을 보여줄 테니까. 어? 어, 아저씨, 이거 원래 핸들 뽑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냐! 뽑히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요? 금말이 침착해. 조종은 내가 하겠다. 악셀 있는 힘껏 밟아! 전속력으로 이길 빠져나간다! 어? 이게 뭐야? 와, 야, BGM 미쳤구요! 뒤로 뒤로. 와, 아저씨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짜라! 이제 시작이다. 집중해. 아우치. 아, 이거 진짜 조종하기 개어려움. 아, 이거 그냥 당기는 거 말고도 조종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주 느리게 방향키로도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긴 해요. 잘 올라간다. 어 저것들은 뭐지? 부셔버려요. 죽어. 잠깐 선생님. 야아아아 이거 뭐 어떻게 해. 갈고리 팔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 응?
와씨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야 작은 화편을 잡고 던지는 거야. 와 이거 BGM 미쳤는데 그냥? 아이고 아 이거 반동으로 이게 이렇게 어 이제 알겠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잡고 있을 땐 움직일 수 없어요. 오케이! 금말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지? 더 이상은 차체가 못 버틴다! 아, 지금 끝이 보여야 되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금말이, 아! 우와! 에? 나니? 아니 공장에서 왜 배경이 없나 했더니 여기에서 영혼을 갈고 있었네. 금말이! 어 떨어졌다! 금말이 떨어졌... 나도 떨어진다 저 바닥으로. 우와! 와 이 정도면 그냥 오른팔이 빠져야 정상 안... 대박! 슈퍼 히어로 랜딩! 금말이 정신 차려라. 금말이? 엥? 뭐... 회가 어디야? 내가 죽인 거야. 3일 전. 이 페인 같은 방이 금마리의 방이에요?
부재중 전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컨트롤이 가능해요? 부재중 전화가 있는데 무지라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야, 냉장고에 어떻게 콜라 한 캔밖에 없냐? 울어. 냉장고에 붙어있던 건 뭘까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빠를 그렸던 그림? 이거 엄청난 단서지 않나? 야, 오른쪽 현관에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잠금 장치 한 8개 붙어 있는 거 보입니까? 물 마시고 돌아와서 이제 전화 받는 건가? 얄로 마리 뭐하다가 지금 받아? 잤어. 또 기억 변한 게 쓰고 있었지? 그래서 뭐 그거 많이 쓰면 좋을 좀. 아, 됐다. 저 표정 봐. 쳐다만 봐도 우울해지네. 여 마리, 어차피 한번 사는 거 좀 유쾌하게 살면 어때? 우울하게 태어난 사람한테 뭘 바래.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표정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 같네요. 언니, 나 글 그려고 연락한 거야? 아, 언니였구나. 뭐야? 오늘따라 유독 더 다크하네. 뭔 일이 있어? 아니. 원래 이렇게 어두웠던 캐릭터였어? 금마리가? 야, 됐다 됐어. 너랑 뭔 말을 하냐? 일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네가 의뢰했던 거, 그 인격 데이터와 기술에 관련된 거 있잖아. 인격 데이터와 기술? 벌써 찾았어? 거기 있었어? 그 전에 뭐 하나만 먼저 물어봐도 돼? 뭐? 왜 비싼 돈 써가면서 날 쓴 거야? 마곡으로 보안 뚫을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어? 응? 야, 말은 똑바로 하자. 난 손가락만 얹은 거잖아. 네가 다 뚫어놓고 왜 마무리만 나한테 맡겼냔 말이야. 그게 중요해? 당연하지. 꼴이 안 밟히려면 다크웹 경유해야 하는데 나는 다크웹을 못 들어가. 식별코드 감시당하고 있거든. 감시? 다크웹에서? 너를? 누가? 알면 죽어. 아이고, 무서워라. 그냥 죽을래. 알려줘.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어라? 이거 설마 내가 받은 돈 총알바지값? 오바하지 마. 내가 말하는 대로 했으면 추적당할 일 절대 없으니까. 꽤 오싹하게 들리네. 그래,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이지. 본론으로 들어가자. 자, 이게 내가 찾은 거야. 마곡으로 극비 프로젝트. 산나비 프로젝트. 산나비라고? 뭐야? 금말이 이미 산나비를 알고 있는데요? 응? 어, 산나비 맞는데? 아는 단어야?
파일 보내줘. 내가 직접 볼게. 이게 네가 찾는 인격 데이터와 기술인 건 확실하거든? 근데 결은 조금 달라. 이 프로젝트는 인격 데이터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젝트야. 통제라고? 그래, 너도 알다시피 인격 데이터라는 게 결국 디지털화된 영혼 같은 거잖아? 동작 방식 자체가 인공지능이랑 근본적으로 다르지. 영혼... 그래, 이 프로젝트는 그 영혼을 통제하기 위해 세뇌, 암시, 뭐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는 프로젝트라는 거야. 한마디로 마고그룹은 인격 데이터를 조정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지. 대부분 전문 용어라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한테 맥락은 그렇게 읽혀. 인격을 조정한다고? 그래. 짐작 가는 거 있어? 글쎄... 영생? 땡! 만약 그걸 바랬다면 인격을 데이터화하는 기술 자체를 연구했겠지. 인격을 조정하는 기술이라는 건 결국 어떤 인격을 어딘가에 사용하겠다는 뜻이잖아. 사용? 어디에? 나도 몰라. 나 장난칠 기분 아니야. 응? 나 진짜 물어본 건데?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에휴, 됐다. 말하기 싫으면 말하라. 아무튼 마고그룹 진짜 미쳤네.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러는 거야? 1급 금지 기술은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반역죄야.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친가, 외가, 처가, 친구랑 이웃들까지 모조리 처형당할 텐데. 야, 말이야, 우리 이걸로 마고그룹 협박해서 벗겨먹어볼까? 입막은 비용으로 두둑하게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턱이나 주겠다. 우리 줄 돈으로 킬러나 고용하겠지. 그러면... 아! 조정에 찌르면 되잖아! 보상금도 장난 아닐걸? 우리 이거 같이 찌르고 은퇴할까? 얄로! 듣고 있어? 에휴, 넌 진짜 이상하다. 네 능력이면 인생 날로 먹을 방법이 수두룩 빽빽인데. 너 지금 이렇게 마고그룹 털고 다니는 게 4년이 넘었어. 너 학교도 안 간 지도 꽤 됐잖아, 맞지? 마리아! 아,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서!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마리아, 이건 동정 업계인으로서가 아니라 언니로서 하는 말인데.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좀 즐겨봐. 오늘 나랑 같이 클럽 갈래? 너 분명 인기 많을걸? 나 미성년자야, 이 또라이야. 그게 지금 기업 기밀 털면서 할 말이냐? 마리아, 그럼 클럽 말고 콜라텍이라... 싫어. 그렇게 평생 마곡으로 엉덩이만 쫓아라. 참, 그러고 보니 마고 DB 털면서 이상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인격 데이터화 자체는 연구한 흔적이 없었단 말이지.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말이야. 꼭 인격 데이터는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처럼... 잠깐! 언니 잠깐만, 이거 열람 기록 남은 거... 이거 뭐야? 응? 아, 그거? 네가 연락 안 받는 동안 다시 훑어보는... 너 미쳤어? 다크웹 밖에서 열람한 거잖아! 내가 분명히 밖에서 열람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야야, 진정해. 어, 밖에가 갑자기 어두워져... 아니, 아니구나. 여기 사설 서버라 추적 못해. 그렇게 치면 너도 지금 열람하고 있잖아? 언니 서버는 암호화 수준이 낮잖아! 내 서버가? 오버하지마. 이게 무슨 핵미사일 코드라도 돼? 고작 사기업 기밀 가지고... 마고그룹은 그냥 사기업이 아니야. 당장 서버랑 회선 다 차단해. 그리고 신분 싹 세탁하고 몇 달간 잠수타. 갑자기 그런 말을 해도... 어? 잠깐 남친 왔다. 뭐? 언니 문 열지 마! 나중에 얘기해. 야! 실장님, 식별 코드 확인 완료했습니다. 기밀 데이터베이스 침입자와 동일합니다. 정수팀 부르고 파일 회수해.
네. 실장님, 산나비 프로젝터가 누군가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뭐? 똑바로 확인해, 어디로 공유됐지? 개인 구축 서버로 보입니다. 코드 레드입니다. 일단 서버 따서 추적팀으로 보내. 그리고 당장 이사회에 보고 올려.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다. 산나비 프로젝트 당장 폐기 절차 시작하고 최종 해결 프로토콜 발동시켜. 금마리! 괜찮나? 정신이 들어? 여긴... 마구 최상층이다. 어떻게... 잘 도착했네요? 그래. 아주 잘... 도착했지. 몸은 좀 괜찮나?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쁜 꿈이라도 꿨나 보군. 아빠를 엄청 찾던데. 제가 그랬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말이. 여기가 최상층이에요? 와, 무슨 무릉도원이야? 온통 분홍빛이야. 공기부터 다르네. 내가 살면서 여길 와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기 살면 아랫사람들이 다 벌레처럼 보이겠어요. 난 더러운 부르주아다! 멍청한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내가 생각을 좀 해봤다. 그 말하면 꼭 불편한 주제 나오던데. 내 눈 똑바로 봐라. 넌 아빠의 복수를 위해 여기에 온 거 맞나? 우리 서로 그 얘기 안 하기로 합의한 거 아니었어요? 네가 일방적으로 끝낸 거였지. 세상엔 암묵적 합의라는 게...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해라. 여기 아빠의 복수를 하러 왔냐고요? 아니요. 전 복수에 관심 없어요. 애초에 왜 복수가 필요하겠어요? 마고그룹은 지금 도시체로 자살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했잖아요. 저는 마고그룹이 아빠를 해친 이유를 알기 위해... 그걸 믿으라고? 내가 바보로 보이나? 네가 의식이 없는 동안 이 주변을 둘러봤다. 최상층에도 인기척은 전혀 없더군. 이 도시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인기척은 없어. 여긴 백룸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헛! 이상하지 않나? 말의 요지가 뭐예요? 그 말이, 넌 마고그룹의 비밀을 파헤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실종에 대해선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고 있어. 마치 이 도시가 원래 그렇다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해요. 왜 말을 빙빙 돌려요? 너의 진짜 목적을 모르겠다. 복수도 아니고 비밀을 밝히려는 것도 아니라면 대체 왜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거지? 아니, 질문이 잘못됐군. 네 목적이 정말 마고 최상층이었다면 더 쉬운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넌 실력 있는 해커에 드론도 꽤 잘 타니까. 다시 묻겠다. 왜 나를 돕는 거지? 말하면 믿을 거예요? 믿겠다.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게 전부예요. 아니 무슨 약속인지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말을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삥 둘러서 말을 한 거겠지만. 이제 최상층에 도착했으니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저는... 잠깐, 그런데 머피는 어디 있어요? 머핀! 어머! 충격 때문에 비행 기능이 멈췄던 모양이다. 너와 머핀, 누구를 구할지 난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정신 차려봐, 머핀! 대신이라고 하기엔 못하지만 비슷한 사양의 드론을 하나 찾아놨다. 앞으로 이걸 사용하면 될 거다. 그 고물 드론보다 훨씬 더 성능이... 장난해요? 금마리, 정신 차려. 그건 로봇이야. 사람 흉내내는 깡통. 사람을 흉내낸다고 기계가 사람이 될 순 없어. 사람을 흉내낸다고요? 그래. 불어봐요. 하모니카 불 줄 알잖아. 연주해요! 금마리. 제발. 제발 불어줘요. 불 줄 알잖아. 알아야 하는데. 야, 나 진짜 로봇이 맞나 봐. 야, 나 진짜 로봇인가 봐. 아빠를 토대로 만든 로봇인가 봐. 와, 나 지금 온몸에 소름 돋았어. 나 이거 뭐야, 이게 미쳤나 봐. 금말이, 대체 나한테서 뭘 기대하는 거냐? 난 너의 아빠가 아니다. 금마리? 아니에요. 그렇죠. 아저씨는 아빠가 아니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간단한 거였는데.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좀 감정적이 됐었네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죠? 아까 하늘 위에서 봤던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 기억나요? 거기가 바로 마고그룹의 본사예요. 그곳에 산나비가 있어요. 그리고 전 마고 본사에 볼 일이 있고. 이번에도 우연히 가는 길이 겹치겠네요. 같이 갈까요? 너 괜찮나? 괜찮냐고요? 당연히 괜찮죠. 무슨 은폐 어쩌고 드론도 있고 몸도 멀쩡하고 안 괜찮을 이유가 있나요? 아저씨는 여기 산나비 잡으러 온 거잖아요.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가셔야죠. 거기서 뭘 보게 되던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니까. 뭐야, 딸이 했던 말 뭐? 잠깐만. 금말이, 저거 보이나? 쟤넨 뭐요? 사람은 아니네요? 전투 휴머노이드? 아, 저거 봐요. 포탑? 와, 진짜 단단해 보인다. 저런 게 어디서 날아온... 아저씨, 왜 그래요? 저건... 군대다. 군대라면 어떤 군대요? 군대가 둘 있겠나? 국군이다. 낯선 무기지만 틀림없어. 저 강화 방식, 묘비 부대야. 군대가 마고시에 개입한 거야.
어째서? 마고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파견된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다. 분명 작전 영호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아저씨, 아까 저기 로봇 두 대 있지 않았어요? 금발이! 미친 듯이 쏟아붓는군. 뭐예요? 군대라면서요? 왜 공격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포드째로 때려박는 무인병기다. 강아지점 주변 모든 걸 공격하는 조용한 폭탄이지. 그게 무슨... 왜 그런 게 여기 있는 건데요? 조정에서 이 도시를 파괴하기로 한 거야. 조정이요? 그래. 묘비 부대가 이곳에 파견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산나비. 산나비라고요? 그래. 마고 본사에 산나비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거겠지? 확실해요. 그렇다면 그곳에 분명 본대가 있을 거다. 지휘관과 얘기해보겠다. 알겠어요. 그럼 빨리 가요. 잠깐. 마고 본사로 향하는 다른 루트가 있나? 다른 루트요? 그냥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건 군용병기다. 지금 내 무장으로는 저것들을 상대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까진 잘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만났던 것들과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묘비 부대가 왔다는 건 이 근처에 분명. 여기가 아니면 완전히 돌아가는 루트밖에 안 남아요. 본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시가 폭발할 거예요. 방법이 없다. 아저씨. 받아요. 칩? 꽂아봐요. 나쁜 거 아니니까 빨리요. 거기를... 존장님, 요청하신 훈련의 요구 출력량 조건이 높습니다. 과출 역시 군용 강화신체 표준 출력량 교정에 위배됩니다. 괜찮다, 훈련 승인해. 심화 운동기능 훈련 승인 완료. 대기갑병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 이제 그 베타 테스트 때 했던 대시 쓸 수 있나 보다. 여기 계셨군요. 백대령, 내가 훈련할 때는 딸? 아빠! 내가 왔어! 아빠! 우리 딸! 아니, 뭐 비록 환상이겠지만 딸, 여긴 어떻게... 헤헤, 아빠가 오늘 훈련하는 날이라고 했잖아. 아빠 보고 싶어서 찾아왔지. 근육 삼촌이 여기까지 데려다줬어. 백대령? 준장님을 만나야겠다고 막무가내라 이렇게. 무슨 말 하시려는지 압니다. 위쪽 상황이 많이 복잡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 어쩔 수가 없구나. 여긴 다들 비밀스럽게 일하는 곳이라. 다음에 더 많이 놀기로 하고 지금은 아빠랑 같이 나가자꾸나. 그래도 아빠, 나 조용히 있을게. 응? 나 여기 좀 더 있고 싶어. 응? 아빠, 나 훈련하는 거 보고 싶어. 딸. 눈빛 빔으로 당해버려.
더 이상 문제 안 일으키고 조용히 있을 테니까. 완전히 착하게 있을게. 아빠 군대 가면 나 혼자서 너무 심심하단 말이야. 친구들이랑 노는 건 재미없고 티라노랑 노는 것도 이제 질렸어.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좋아. 군대한테 아빠를 뺏긴 것 같아. 백대령. 네. 성소령은? 위에 벌어진 일 수습하고 있습니다. 일은 자네가 대신 수습하고 성소령더러 이쪽으로 오라고 하게. 알겠습니다. 딸. 응? 앞으로 아빠 직장에 놀러오고 싶을 땐 꼭 미리 말해야 해. 알겠지? 응, 알겠어. 미안해. 아빠랑 약속하면 아빠 훈련하는 거 구경하게 해줄게. 진짜? 신난다! 약속 약속할게. 앞으로 꼭꼭꼭 말할게. 그래 그래, 착한 우리 딸. 아빠 훈련할 때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눈으로 구경만 해야 한다? 응, 여기서 얌전히 보고만 있을게. 나 완전 착해. 헤헤헤헤. 오씨, 간지. 우와. 으아니, 준장님 개뿌듯하겠다. 아빠 화이팅! 하. 높은 방어력을 가진 기갑병기에 대한 타격 훈련입니다. 애석하게도 사슬팔은 기갑병기를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불리합니다. 전장님의 소행 능력으로 기갑병기를 격파... 교본만 띄워라. 친구... Shift를 누르면 충전 대시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충전된 이후 Shift를 떼면 충전 대시가 발동돼 조준 가능한 대상으로 자동 유도됩니다. 중전 도중 스페이스를 눌러 발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충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안 돼요? 쉬프트 떼면 그냥 떨어집니다. 타겟팅이 있으면 그쪽으로만 돌진하네요. 뭐지? 아하. 아이 어디가? 아우야 이거. 아이고야 이거. 맞고 있을 때는 공격이 안 되네. 한번 회피하고 차징해야 돼. 몇몇 오브젝트들은 충전 대시를 통해 반대편으로 넉백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넉백시켜 지형지물로 활용하세요. 뭐야? 왜? 왜 안 잡혀? 어디 가?
아,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나? 이거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네. 대쉬할 땐 무적이다. 차징할 땐 무적이 아닌데 대쉬할 땐 무적이야. 어디로 가야 돼? 돌아가라고? 여기? 여기 아래? 아 뭐야 이거 길이 왜 이래? 길이 왜 이래? 아 저기 원래 막혀 있었냐? 여기서부터는 종합기능 테스트 구역입니다. 본 98번 훈련장은 송소령 전용 훈련장으로 중장님께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로 준비해. 알겠습니다. 정면의 게이트 앞에 서시면 종합기능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최고 기록은 송소령의 20점입니다. 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자. 얘 뭐 하는 건데? 얘 뭐 하는 건데? 아, 이 공을 쳐서 저 표적에 넣는 거. 아. 이거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렵네 이거. 왔는데 왜? 선생님 다 왔잖아요. 아 쓰레기 게임 수준. 아 선생님. 아 다 왔잖아요. 어디가? 어디가? 아 이거 개 어려운데? 아니 이걸 잡을 수 있으면 쉬워지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네. 와 이거 진짜 이게 맞나 난이도가?
와. 밑에. 아, 어디가? 아, 연속으로 치기가 진짜 너무 힘들다. 뭐였지 방금? 헛! 오. 아, 방금 검은색으로 나온 거 아마 캡처보드 문제인 것 같아요. 됐다.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장님.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 너무 힘들어. 넘어가. 아빠! 완전 멋있어. 역시 천마적 대장님.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세. 야, 아가씨. 아, 언니. 언니 진짜 오랜만이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언니 나 오랜만에 슝슝 태워줘. 아하, 역시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야! 잘 놀아주네. 날아다닌다. 아주 천방지축 말괄량인 게 아빠랑 성격이 정반대네. 정반대야. 에이, 맞아. 나 말괄량이래. 선생님이 그랬어. 선생님도 있었어? 근데 말괄량이가 뭐야? 아가씨, 나 저처럼 귀여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맞아, 언니 귀여워. 이걸 받아주네. 혹시 천사? 송소령. 참, 아가씨, 아빠 훈련하는 거 보신 김에 제 것도 한번 보겠습니까?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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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래. 위험하니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어. 우와, 엄청나. 굉장히 엄청해. 딸,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이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좀장님.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을 거야. 아빠 이거 벽에 꽂혔어. 완전 신기해. 아가씨는 진짜 기운 넘친다. 나도 저렇게 발랄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에휴, 꼰대가 웬수지 웬수야. 송소령, 이게 무슨 일인지부터 설명해라. 어떻게 딸이 우리 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하, 저도 미치겠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차단벽을 올렸습니다. 차단벽을? 해킹인가? 그렇습니다. 부대 방화벽이 뚫렸습니다. 비상 떨어져서 기지 방어대랑 기술부 다 출동했는데 아소라장도 이런 아소라장이 없습니다. 부대 침입자는? 그게 딱 한 명 있는데 따님이십니다. 부대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나 했더니 해킹으로 차단벽이 열린 타이밍에 들어왔다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우연이. 그 해킹을 딸이 했다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하네. 범인은 특정했나? 해킹 목적은? 기술부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점이 해킹의 목적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습니다. 다른 건 단 하나도 건든 게 없고 정말 차단벽 하나만 올렸습니다. 마치 차단벽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군 보안 체계를 뚫고 와서 고작 문 연 게 전부라고? 그래서 지금 백대령이 기술부 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로그를 쭉 봤지 않습니까? 차단벽 올린 것 말고는 털끝도 건드린 게 없습니다. 더 판다고 뭐가 나올 것 같지는...
부대 침입자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체크하고 보고 올려. 알겠습니다. 찡긋. 찡긋이 아니라 경례를 개 삐딱하게 했네. 전장님, 저 이상하게 들릴 거 알지만 말입니다. 혹시 따님... 뭐지? 파출력 칩이에요. 군대에서 쓰는 전자증 복제. 난 네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묻는 거다. 암시장에서 주소 왔어요. 금발이, 거짓말을 할 거면 최소한 앞뒤가 맞게 해라. 이게 암시장에서 굴러다닐 물건인 줄 아나? 이건 군용 동력 모듈을 설치한 사람들한테만 효과가 있어. 어떻게 내가... 산나비! 산나비 안 잡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세상엔 모르는 게 더 나은 일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 나쁜 의도는 없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냥 산나비에 집중하면 안 될까요? 우리 피차 원래 목표에 집중하자고요.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늦어요. 나중에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다. 가자. 와, 진짜 개 지려버립니다. 산나비 내 컨트롤도 지려버립니다. 산나비 사이버펑크 때랑 좀 비슷하네? 이게 뭐야? 스캠뮤비아! 뭐라 써있노? 아! 아직 초반이라 몹 배치가 그렇게 빡세게 나오고 있진 않네. 이거 옛날 베타 버전에 나왔던 그림인데 지금 퀄리티가 오른 것 같거든요? 안 그래요? 좀 도트 그 해상도가 엄청 늘은 느낌인데? 아 몰라. 산나비는 그냥 갓겜이야. 알겠어? 내가 막 아까 어줍지 않게 피드백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역시 갓겜은 어디 안 가는군. 뭐야 이거. 아야
그래도 확실히 그 베타 때 했던 컨트롤이 있어가지고. 아 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와 얘 배기 공격할 때 무적이야. 내가 잡기를 먼저 했는데 내가 데미지를 입었어. 그러니까 배기 공격을 일단 한 번은 회피해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죽겠다. 야! 살기 좋은 도시. 와, 야 이거 국산풍 진하게 나는데? 국산 느낌? 너무 좋다 이거. 잠깐. 저격? 시작됐군. 금마리, 거기 있나?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 은폐를 해제하지 마라. 알겠나? 금마리? 알았어요. 왜 싸가지가 대답을... 아씨, 저격 살벌하게 또 차오네. 뭐야 방금 뭐.. 아니 얘 피했는데 왜 터지.. 아야.. 와 이거 빡세네. 나 되게 지금 대충하지 않고 진심으로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아야 아이 위쪽을 차단해 놓으니까 까다롭네. 너무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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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휴 겨우 넘어왔네. 뭐야 이건. 아! 어떤 뭐야. 아 저격이구나. 아야!
뭐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쫓아오지 마세요, 저격. 저격자님, 쫓아오지 마시라고. 버스 가지고 가야 되네 다시. 아 좀 뭐였지? 우와! 빨리 나 잘한다고 얘기해. 졸라 멋있다 플레임 얘기해! 칭찬이 고픈 나이 35세. 아이 미친. 야이 와, 어휴, 막상네. 이건 뭐지? 이 기차를 타려고 온 건데. 기차라고? 이게? 별로 타고 싶게 생기진 않았는데 꼭 기차를 타야 하나? 기차 말곤 방법이 없어요. 마고 본사는 정해진 방법이 아니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화물 기차예요. 화물 기차가 이걸 말하는 거라면 작동이 아예 멈췄다. 이건 못 써.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볼게요. 근데 철도가 안 보이는데? 기차라고 하지 않았나? 자가 부상열차인가 보지. 기차 맞아요. 비행기차. 이 도시엔 정상적인 기차는 하나도 없나? 작동하고 있는 기차 한 대 더 찾았어요.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빨리 따라 붙어야겠는데요? 위치 공유해라. 움직이고 있다고? 아까부터 신경 쓰였는데.
저기 뭐요? 이 떠다니는 상자는 뭐지? 손대지 마요! 그 특수화물이에요. 특수화물? VIP용 택배 서비스 같은 건데 공중에 뜬 걸 보니 도난 방지 이모드가 작동됐을 거예요. 허, 이걸로 도난을 방지한다고? 내 충격을 받으면 폭발해요. 폭발? 엎드려! 오랫동안 회수 못하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폭발하기도 해요. 빨리도 말하는군. 뭐? 집 한 채가 박살날 정도의 위력이야? 저게 도난 방지 장치라고?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뭘 멀뚱히 보고 있나? 움직이자. 아, 머핀. 저 드론 볼 때마다 진짜. 이건 뭐야? 아하, 오케이. 제발 진짜 잘못했어요. 진짜로 점점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짐. 아이야, 뭐 하는 거야? 뭐 어디로 가야 돼? 배경 기깔나게 찍었다. 공장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 안 그냐? 뒤에 챕터 열심히 만들고 있었구만. 아니, 미친. 그만 좀 쏴요, 이 싹바가지 저격수야. 누군진 모르겠지만. 뭐야 이건? 오씨.
아 이거 벽에 부딪혀야지 터지나? 아 두 대 아니면 벽에 박으면 돼. 야!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엥? 왜 이쪽으로 왔어요? 기차는 여기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데요. 아저씨? 에? 제발 먼저 상의를 하고 행동을 해요. 근데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개발했던 과정의 양만큼만 에피소드가 추가가 된 건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업데이트다, 이번에 정식 출시된다 라고 해서, 아니 이게 그 정도 분량 추가 조금 하고 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스토리인가? 했는데 아니었고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그냥 엄청 많이 됐어요. 업데이트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고, 에피소드를 이때까지 만들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 지금까지 개발했던 건 진짜 맛보기였고, 그거의 2배 정도를 준비해서 딱 붙여놓고 아 이제 완성판이다 이러고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추가된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길어요. 지금 저희 멈추지 않고 지금 한 3시간째 플레이하고 있는데 지금 뭐 끝날 기미도 안 보이죠? 이제 한 절반 온 것 같은데? 그만해라. 언제까지 볼 셈이냐? 금마리. 돌아갈 거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심지어 부지런히 날아가면 도시 밖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아저씨. 아저씨도 이제 그만해요. 전 아저씨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만하기로 해요. 얘도 느끼고 있었구나. 딸처럼 대한다는 걸.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아저씨는 딸을 사랑했나요? 무슨 의미지? 그냥 문자 그대로요. 그래. 그럼 됐어요. 그럼 산나비가 많이 밉겠네요. 뭐? 산나비에게 복수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금마리, 내가 산나비에게 딸이 죽었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던가? 내가 방금 생각한 게 그거야. 아저씨는 엥? 뭐야 이게? 지식이에요. 뭐라고? 지식이라고요 아저씨. 뭐 무슨 목소리에 노이즈가. 하, 이것까지 철저하게 막아놨구나. 집요하네 정말.
그게 무슨 의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려요. 잊으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나? 당장. 잠깐, 이 소리는. 저기 봐요! 저게 뭐야? 나니? 젠장. 그래, 묘비 부대가 왔으면 저게 안 나타날 리가 없지. 금말이, 열차 차량 전부 분해해서 넓게 퍼뜨려라. 넓게 퍼뜨리라고요? 그래, 불새가 왔으니 여긴 곧 불바다가 될 거다. 열차가 줄줄이 박살나지 않게 전부 떨어뜨려. 아저씨는 어쩌려고요? 당장 은폐하고 열차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얘기는 살아남은 다음에 하자. 갑자기 보스전이라니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야! 불바다가 이런 뜻이었어? 어? 어? 밤을 불탄다. 터졌다. 이거 뭐야? 아이고 씨, 이거 개무겁네. 이거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게임 오버냐? 그렇겠지? 아니 미친, 이거 어떻게 깨라는겨. 너무 재밌잖아 보스전. 이거 떨어지면 안되는. 이거 잡아서? 와, 이거 잡아서 쟤한테 던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어딨어? 지금 됐다. 됐다. 엥야? 저게 뭘까? 이거 먹는 건가? 야, 너 뭐냐? 아, 회복. 닿으니까 회복되네. 아, 폭탄 어딨어, 폭탄. 폭탄 좀 빨리빨리 나와라. 와, 살았어! 살았!
야이씨! 야이씨! 어휴, 이거 떨어진다. 떨어진. 뭐야, 쟤 도망가? 와, 내가 이겼다. 와, 거의 다 와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어, 저 폭탄을 집어가지고. 대체 그걸 폭탄으로 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저건 누가 봐도 폭탄이었어. 새삼스럽지만 아저씨, 원래부터 이렇게 전쟁기계 같았나? 딴소리 집어치워, 금말이. 아까 하던 얘기 안 끝났다. 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알고 있지? 말해라. 그걸 꼭 물어봐야 알아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금말이, 너 설마 산나비와 내통하고 있나? 하... 그놈의 산나비. 뭐라고? 아무 관계 없어요. 똑바로 말 안 하나?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 나랑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 딸에 대해 알고 있지?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할 거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이 열차의 연료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꽉 잡아요. 와, 마지막에 그래도 착지는 했네. 휴, 그래도 비상 착륙 시스템은 살아 있었네요. 제대로 살았죠? 금말이, 아직도 장난하고 싶은 마음이 남았나? 글쎄요. 이젠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나는 금말이? 꺄! 뭐야? 왜 이래? 무슨 일 있나? 금말이? 괜찮나? 갑자기 왜 그러나? 왜 그러냐고요? 몰라서 물어요? 여기 이... 아... 아니에요, 그냥 멀미가 좀... 여기가 마구 본사예요. 여기 어딘가에 산나비가 있을 거예요. 흩어져서 찾아봐요. 금말이, 죄송해요. 잠깐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아니, 이게 지금, 와, 떡밥은 계속 나오는데 해소되는 게 없으니까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 근데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막 뭐라고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퍼즐이 맞춰질랑 말랑 하는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진실이 아직 안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답답해. 빨리 보고 싶어. 막 미치겠어. 조용하군. 뭐지? 오! 방을 하나씩 들어가 봐야 되나봐. 도대체 멀쩡하게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군. 여기도 어수선해. 얼마 전까지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딱 방을 확인만 하고 나오는 건가 봐요, 하나씩. 여기는 빵가? 여긴 휴게실인가? 술병 마신 지 얼마 안 됐어. 하지만 아무도 없군. 아까부터 연기가 굉장히 거슬리게 있는데 이게 뭘까? 이것 때문에 토했나? 단마리가? 여긴 슈퍼컴퓨터들이 있네? 서버실? 금말이 뭐라고 했나? 그냥 좀 찾을 게 있어서요. 여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곳에 정말 산나비가 있다고? 네. 확실한가? 네. 여기에 정말 산나비가 있었다면 군대도 이쪽으로 왔겠지. 하지만 여긴 군대는커녕 사람 그림자도 안 보여.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금말이. 금말이! 난 널 믿고 여기까지 왔어. 똑바로 대답해라. 정말로 여기 산나비가 있는 게 맞나? 네, 정확히 이 건물로 신호가 잡혔어요. 산나비는 여기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찾고 있는 게 그거니까 찾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알았다. 산나비는 형태가 있는 게 아닌가 봐. 뭐지? 시스템이 워커 17287 시스템 온라인. 이사회로부터 승인된 프로젝트입니다. 잠금 해제. 미친? 무슨... 와, 모니터 개커. 동기화 제시도. 동기화 실패. 동기화 제시도. 동기화 실패. 경고, 비정상 활성화된 프로젝트가 1기 존재합니다. 대상 모델 워커 17287. 워커? 동기화 상태 불량. 프로젝트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수동 종료가 필요합니다. 종료하시겠습니까? 승인되었습니다. SOS를 종료합니다. 무슨... 드디어 사람이 보인다!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맞았나봐. 그 SOS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람이 전혀 안 보이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 금마리는 죽어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었던 거고. 이게 대체 무슨... 시체 아직 체온이 남아있어. 어디서 갑자기 이런...
비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군. 없어 없어 치워졌어. 금말이? 금말이 괜찮나? 여기도 시체가 없어. 아빠가 없어. 아빠라니 그게 무슨. 아빠가 정신 차려 금말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시체들 보이지? 갑자기 시체가 생겨났다. 아 이거요. 뭐야요? 뭐라고? 필터가 꺼졌나 보네. 뭐 했어요? 필터? 그게 무슨 뜻이지? 설명해라! 아저씨, 궁금한 게 고작 그거예요? 필터? 이제 와서? 무슨 의미지? 산나비의 위치를 찾았어요. 이 건물 지하. 뭐? 지하에 있다고요. 아저씨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산나비. 아저씨한테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금말이? 금말이! 지금 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뭐지? 생존자 확인. 지정된 기한이 끝났습니다. 아직 생존해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은 조속히 목숨을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결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약간의 음주 혹은 약물 섭취를 권합니다. 정말 혼란스럽군. 최종 해결 프로토콜이 시작됐어요. 거기엔 모든 마구 임원들의 자살도 포함되어 있죠. 너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군. 아저씨도 알고 있었잖아요. 마구 그룹이 대역죄 증거를 인멸하려고 도시째로 자살하고 있었던 거. 조정에게 발각되면 10족은 멸할 텐데 자살이 훨씬 더 싸게 먹히지 않겠어요? 대역죄라고? 인격 데이터화 기술이? 아니야 그건... 아니요. 아저씨의 존재 자체가요. 너... 정체가 뭐냐? 저요? 전 저예요, 금말이. 근데 그 질문 스스로에게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생존자 자살 거부 확인. 최종 해결 프로토콜에 의거 생명 몰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무서워. 어 뭐야. 어 완전 기계. 와 미친. 엥? 엥? 뭐야 소령? 엥? 송소령? 자네가 여기 어떻게... 오랜만입니다. 분위기가 다른데? 아가씨 왜 왔어요? 하 그건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아가씨가 이 도시에 왜 있는 겁니까? 입구도 없는 이 수상한 시설을 어떻게 들어온 거고. 내가 어디에 있던 내 맘이죠. 언니야말로 여긴 어떻게 찾았어요? 여기에 올 이유가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아가씨 데리러 왔습니다. 나 때문에 군대가 출동했다고요? 그건 아니고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는데 곧 이 도시에 핵발전소가 폭발합니다.
그것 때문에 군대가 여기 온 겁니다.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안 가요. 잠깐 멈춰보게. 송소리... 으악!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마침 잘 됐다. 여기서 끝장을. 멈춰요. 그 아저씨 보내줘요. 아저씨? 방금 아저씨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무슨 연극 중이십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해요. 억지 부려도 안 통합니다. 지금 이것도 내 직권으로 절차 다 무시하고 온 겁니다. 지금 분위기 엄청 심각합니다. 나도 심각해요. 아가씨, 그 딱총으로 뭘 어쩌시게? 보내줘요. 그 아저씨는 가야해요. 지하로. 아저씨? 혼란스럽죠? 분명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산나비. 명심해요. 아저씨는 산나비를 찾으러 여기 온 거예요. 산나비를 찾아내서 복수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 말이... 내 눈에 다신 띄지 마라.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 그렇게 강하던 종장님이 소령 패대기 한 번에 이렇게 되네. 아 근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넉마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정신적으로 넉마가 됐어. 지금 정신 다 개박살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였으면 벌써 미쳤습니다, 이거.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거야. 우리도 그러거든. 본인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지금 딸을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뭐야? 분기야? 엔딩 분기야? 와 대박 연출 미쳤어. 어 이거 분기인데 내가 지금
선택지를 무조건 지하로 가게끔 플레이를 했나봐. 아니 내가 이게 처음부터 플레이를 안 해가지고 뭐가 많이 바뀌었다는데, 그냥 우리가 그 전에 마무리 했었던 구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루트가 제대로 누적이 안 됐나봐요. 뭐 일단 우린 안 그래도 지하로 내려가려고 했잖아, 그지? 진리가 뭔지 궁금했잖아. 진실이 무엇인지 어차피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뭐 내려갔으니까 잘 됐다. 일단 계속 보자. 팀장님 노신 과부하율 95% 도달했습니다. 발전소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30분 안팎입니다. 좋아. 과부하 상태 계속 유지해. 이 도시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한다. 확실하게. 그래야만이 마고 그룹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리고 누구냐? 도망쳐 부러뜨려 나가! 프로젝트 정지 코드 가져와! 이쪽으로 오잖아! 안에서 뭐해! 빨리! 진정해. 널 도울 수 있어. 넌 산나비 때문에 여기로 온 거지? 넌 지금 속고 있어. 산나비는 실존하는 대상이 아니야. 듣기 싫다.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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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비 제거 완료. 목표 완수. 프로젝트를 종료합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 야 미친 메인 하면 그냥 검은색인데 이제? 불이 안 들어와. 아이고. 아직 해결된 게 없어요. 그죠? 지금 진실이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뭐 정리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베타는 여기까지입니다. 베타는 여기까지고 저는 정식 출시되면 하겠습니다. 정식 출시되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맛보면서 플레이할 거예요. 지금은 최종 베타 버전이었고 이건 완성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충분히 충족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국산 인디게임계의 전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전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제 걱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걱정이 그냥 완전히 다 사라졌고 이제 정식 출시만 기다릴 겁니다. 정식 출시 때 아주 맛있게 이 게임을 즐길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감이나 해석 뭐 예측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일단 마무리할 겁니다. 정식 출시되면 다 같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마치도록 하죠. 산나비 마지막 베타 테스트 버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